췌장 낭송 종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점액성 물질을 분비하는 췌장 낭송 종양은 악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췌장 담도 담낭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소화기내과 최정완 교수라고 합니다. 췌장은 이제 위 뒤쪽으로 해서 상복부 쪽에 위치하는 장기고, 췌장은 흔히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은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내분비 역할로서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 제제를 분비함으로써 몸 안의 혈당을 조절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게 췌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해서 집안의 직계 가족 중에 암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췌장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요. 또한 유전성 췌장암이라 해서 유전적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췌장암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췌장의 낭성 종양도 점액성 물질이라면은 위험 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췌장 낭송 종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점액성 물질을 분비하는 췌장 낭송 종양은 악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CT나 MRI 또는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그 혹의 크기 변화가 있는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의료진과 상의를 하여서 주기적인 추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췌장암이 종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발견이 어렵고 또한 아까 위치상으로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겉으로 만져지거나 드러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이 어렵게 됩니다. 암의 진행에 의해서 복통, 특히 등으로 방사통을 유발하는 복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를 볼수 있고, 또는 암에 의해서 담도가 눌려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췌장암과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 전이가 많기 때문에 혈액 전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여러 장기로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암의 특성상 항암제의 반응도가 좀 낮다라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근치적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그러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췌장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러한 수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췌장 주변에 있는 중요한 혈관을 암이 침범했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냐 여부가 수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단된 환자의 80%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 불가능한 단계에서는 항암 치료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좀더 연장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를 함에 의해서 암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수술 가능한 단계로 평가되어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실제로도 그런 환자가 현재까지 완치를 통해서 아직 제 외래를 다니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췌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환자분에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의료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대 안산병원에서는 항상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동시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상당히 좋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나 또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대 안산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기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